자, 이렇게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는 푸른저축은행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뭐 너무 어려워서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힘든 상황인데, 자, 푸른저축은행은 어떤 그래도 이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말 몇안 되는 그런 업종들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형은행주도 금리 인상 시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순이자 마진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이 확정되어가는 분위기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집해오던 지분들을 대형은행주에서는 빼는 모습들이 오히려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정말로 시장이 낙폭을 키우는 이런 가운데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 분류된 이런 저축은행주가 좀 급등을 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120월선 깨고 난 이후에는 일간으로도 굉장히 큽니다. 장중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막 왔다 갔다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 이슈 하나에 정말로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릴 종목이 사실 없어요. 없다 보니까 굳이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트레이딩 정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움직이는지 이 정도 파악을 하기 위한 이런 설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금리 외적인 부분에서 다른 리스크 요인들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시장의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리 인상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테마적인 성격을 이런 시장에서는 띨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일간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봉으로 봤을 때좀 심하게 나타나죠. 이게 고르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뭐 17,000원까지, 16,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꺾일 때는 또 12,000원대까지 급격하게 꺾이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못 타이밍을 접근하게 되면은 정말로 순식간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딩에 좀 능통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는 종목이 될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형 은행주 쪽이 아닌 이런 저축은행이라던가 대부업 쪽, 뭐 리드코프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 거기다가 개인의 신용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급등락세를 연출을 그나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푸른저축은행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서 골라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지, 어떻게 만약에 접근한다면 전략을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세밀하게 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접근한다 이런 개념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급등락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디에서 사볼 만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시장 악화됐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보유보다는 트레이딩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20월선 월봉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20월선으로 가게 되면은 한 14,000원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급등에 있을 때 우리가 잡는 전략보다는 조금 어떤 좋은 얘기들이 또 나오기도 해요. 이게 너무나도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부담이 돼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얘기가 일부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발언 하나하나들이 시장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될 거기 때문에요. 일단 너무 급격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우리가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항상 이제 터치를 하는 지점, 이렇게 급격하게 꺾일 때 내려갔었던 21선 지점을 이번에도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21선이 대략적으로 한 14,000원에서 살짝 아래쪽 부근에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을 때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14,000원 지지 여부 확인하면서 여기에서도 매수 들어가실 때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선을 가급적이면 짧게, 제가 이제 할 때는 행운의 세븐을 손절선으로 저는 좀 잡아요. 그래서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7% 정도면 일단은 빼고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트레이딩 관점에선 그렇게 좀 짧게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을 정도의 변동성 내에서 손절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